Talkers. 안녕하세요, 쭌디터 김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들 탐방 시간, 저희 카페에 올려주시는 여러분들의 데일리 룩을 보면서 키미 쭌디터 눈호강 하는 시간이에요. 너도 눈호강이야. 아, 난 좋아. 예쁜 옷들 너무 많이 잘 입으시더라고. 그러면 어디 한번 빠르게 눈호강 하러 가실까요? Stalkers. 아니, 왠지 우리 구독자님들 다 쭌디터 취향이면 어떡하지? 채널은 제 겁니다. 왼쪽은 나오라운님, 오른쪽은 포카데리님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왼쪽! 오. 라올라님을 한 게, 저는 요즘 그 카고 반바지가 너무 좋아요. 거기에 반셔나 그냥 티셔츠 입고, 심지어 나는 이거 너무 죄송할 수도 있는데 이거 우리 편집자들이 분명 확대할 거거든요. 난 저 발가락이 저 발가락이 너무 귀여워. So cute.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라이브를 위해서 사진을 좀 잘라서 그런데 원본 사진을 보면 일본이에요. 네? 아, 한국이에요? 저는 정말 좀 요즘에는 그냥 진짜 편안한 룩이 좋긴 한가 봐요. 찍찍 끌고 나와가지고 카페에서 데이트하기 딱 좋은 룩 같아요. 라우라우님 데이트 룩인가요? 그때 르세라핌 팝업에서 좋았잖아. 나랑 좋았잖아. 아 타임. 뭔가 어디서 본 사람인데? 이거 기획한 사람 누구야? 취향을 그럼 먼저 선택을 골라볼까요? 해볼게요. 하나 둘, 셋. 왼쪽. 왼쪽. 너 그냥 막내라서 뽑아준 거 아니야? 가제는 개편 아닌가요? 아니, 우리 민디터 비율도 좋고 옷 잘 입지만 저는 왼쪽에 생지 데님 컬러에 네이비에 모자 컬러 톤 맞춘 거 정말 좋고, 하지만 나라면은 스니커즈나 그냥 쪼리로 갔을 것 같기는 해요. 오른쪽이 일단 이쁜 이유는 배경과 이 셔츠 컬러가, 그리고 일단 비율이, 근데 내가 봤을 때 늘린 것 같아. 아가 티 안 나게 보정해야 돼. 아닙니다, 질투 아닙니다. 지 사진을 갖다 놓았어. 이거 귀엽네. 지금 일 열심히 하고 있지? 이따 가서 확인한다. 보고 있다. 자,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. 넘어가 봅시다. 엄마! 오! What the fuck? 이거는 구독자님들로 갈까요? 하나 둘, 셋! 나 여러분들 믿어요. 아, 이건 너무 그거 했다. 아니, 왼쪽 분은 상대를 잘못 받은 게 아니라 전 그죠? 개인적으로 믹스매치 룩이라 예뻐요. 저는 왼쪽 분이었어요. 내 숨길 까먹은 모양이네. 제가 요즘 슬림 타이를 관심이 많아서 이런 분들을 보고 산 건데 이런 느낌을 못 내겠어. 근데 다리 너무 예쁘다. 각선미가 미쳤나? 저는 타이가 예쁜 때는 그 머리에다가 했을 때? 남성분들께서 이렇게 타이를 약간 답답해서 더워가지고 이렇게 낑짝낑짝 하는, 그게 그렇게 섹시하더라. 짐승남 스타일. 이제 나이가 든지 조금 그런 게 좋더라.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 둘, 셋. 오른쪽! 왼쪽. 너 이건 그냥 몸매가 좋아가지고 그런 거잖아. 근데 좋아하시잖아요. 좋아하는데 티셔츠 소매 길이가 조금 길지 않나.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팔이 예쁠 때는 삼각근이 보여야 예쁘더라고요. 나 근데 이미지 어떡하지? 아, 근데 룩은 예쁜데 저는 그래도 올해 트렌드인 카고 팬츠 룩을 진짜 선호한 편이라서 그래서 골라봤습니다. 난 몸 안 봐. 저도 마음 봐요, 저는. 저 때문에. 마음을 봐요, 우리 쭌디터는. 마음 보지, 그치? 응. 너 왠지 나랑 겹칠 것 같은데? 가볼게요. 하나 둘, 셋. 왼쪽. 왼쪽. 그치. 각도도 한 몫을 한 것 같고, 아, 저 자세 약간. 살짝 거만해. 편집자님, 저기다 키미 세워주세요. 뭔가 액세서리를 벨트고리에 걸어준 포인트는 좋고, 소매 롤업도 좋고, 다 좋은데, 이제 신발이 조금. 더워 보인다. 더워 보일 수 있지 저는 않나. 저런 코디가 좋아요. 맞아, 너 좋아하더라. 아, 근데 미들그레이님은 진짜 비율이 엄청나시다. 바지도 예쁘고, 근데 저는 오히려 너희 많으셨어도 될 것 같아요. 좀 더 그냥 캐주얼하게. 자, 이제 니트 룩이 나옵니다. 아이, 뭐야? 아, 정해졌네. 아니, 근데 잠시만요. 저거 내 니트 아니냐? 헤이. 요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쭌디터 오른쪽 분 좋으실 것 같은데 안에 티셔츠가 조금 너무 쨍하니 화려한 느낌? 내추럴하고 편안한 실루엣으로 갈 거면 살짝 저는 누리끼리한 티셔츠를 선호하는 편입니다. 저는 근데 키미님의 옷을 뺏어 입은 이유가 사실 등판이 그러니까. 메인이거든요? 아, 등판을 안 보여주는 게 조금... 민디터 잘못했네. 민디터 제가 좀 더 가르치겠습니다. 와, 아, 컬러 들어가니까 너무 좋잖아. 난 이미 정해졌어. 내가 딱 좋아하는 코디가 있어. 내 거 맞춰봐요. 오케이. 맞춰보고 제가 고를게요. 오케이. 하나 둘 셋. 왼쪽.
저는 오른쪽이에요. 왜? 저는 저런 바지 진짜 좋아해요. 맞아요. 진짜 제가 딱 좋아하는 컬러 포인트의 화이트나 크림 계열 바지에 브라운 벨트 차는 거 진짜 좋아해요. 분해나고 약간 귀티나고 약간 왕자님스럽고 그리고 이제 맨살 가디건 너무 좋아요. 너 이건 그냥 몸매가 좋아가지고 그런 거잖아. 마지막 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마 시즌 룩이구나. 하나 둘 셋 왼쪽! 아. 저 기획자를 다시 뽑아야 될까요?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모씨님을 게시물 올라올 때마다 봐요. 이상형이시래요. 이상형? 그건 아니고 조금 아쉬운 건 이너가 컬러가 없는 게 좋지 않을까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쇼츠로 저희가 장마 시즌 슈즈를 추천드리기는 했지만 제가 헌터를 신었다가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고 신발을 벗고 고기를 굽는 데를 간 거예요. 진짜 나는 내 발에서 그런 냄새가 날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나 발냄새 안 나잖아. 아 그쵸. 생전 진짜 맡아보지도 못한 식초향? 식초향이 나가지고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사장님 여기 물냉 하나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긴 팬츠에 저렇게 소화하시는 것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저 괜히 짧아 보일까 봐 엄청나게 긴 기장까지는 도전을 아직 못 해봤는데 되게 잘 입으신 것 같아서 좋네요. 근데 비 많이 올 때는 오른쪽이 맞다. 그냥 그럴 비 많이 올 때는 샌들에 그냥 맨발로 다니세요. 아씨 말라미 내 승질 까먹은 모양이야. 자 이렇게 해서 토커즈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데일룩을 보면서 눈호강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. 이제 남자가 바라보는 시선과 확실히 여자가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를 이번에 좀 컨텐츠 진행하면서 느낀 것 같아요. 이것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모든 남성, 모든 여성을 대표하는 건 아니니까 이 점은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데일룩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확 해서 보는 발가락 너무 귀여웠어 보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아, 하나 둘 셋. 아 저만 쳐야 돼. 아 너 해. 하나 둘 셋. 하고 싶었구나. 하고 싶었어.